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암상인의 날입니다. 경입하는 이 친구가 오늘 답이 있습니다. 좋은 아이템인지 알려드릴게요. 무기는 옥도끼입니다. 150 정찰 소중해요. 안타깝기도 경이 정찰종 제일 쓸데가 없는 정찰이라고 생각합니다. 멋있는 장식이 있어도 이걸 안 사도 돼요. 정찰 쓰고 싶으면 이것 대신 망자의 약을 사용해보세요. 이번 주의 헌터 방어구는 행운을 라시피리입니다. 스탯도 별로 안 좋아요. 수류탄 방어구에서 의지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. 특성 봅시다. 전기 화살 수류탄의 연쇄 횟수를 증가시키고 피해를 줄 때마다 일정 확률로 재충전합니다. 완전 연쇄 궁극이 성공하면 100% 확률로 재충전합니다. 전이 방어구를 데스니 나올 때부터 거의 안 써봤어요. PvP에서는 전기 화살보다 분열 수류탄이 훨씬 더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수류탄을 쓰기에 신후부의 맹세가 더 좋아요. 그래서 이거 안 사도 될 것 같아요. 타이탄의 경우에는 잿빛 기생입니다. 이것도 수류탄 방어구예요. 수류탄을 던지고 싶은 타이탄에게는 이 방어구 참 좋아요. PvP에서 적을 수류탄으로 잡을 다음에 계속 적을 수류탄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요. 특성 봅시다. 융합 수류탄 충격을 받으면 즉시 폭발하며 투척 속도가 증가합니다. 융합 수류탄으로 결정타를 날리면 수류탄 에너지가 찹니다. 추천하고 싶어요. 의지가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요. 오늘 진짜 수류탄 날이네요. 워럭 방어구도 그래요. 근데 다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요? 스타파이어 프로토콜도 참 좋은 경이입니다. 특성은 융합 수류탄을 추가로 소지하고 강화된 무기로 처치 시 수류탄을 재충전됩니다. 융합 수류탄을 적을 처치하면 균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. 특히 PvP에서 쓰기 좋은 방어구예요. 새벽 칼날 위트리로 써보세요. 계속 날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럼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주말을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.